다음 뉴스입니다. 전남 소방본부는 경기도 평택시 신축 공사장 화재와 관련해 유사 사고 예방과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소방당국은 도내 창고시설 2,286개소 가운데 냉동, 냉장창고 250개소와 신축 중인 3,000제곱미터 이상 대형 공사장 164개소의 화재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신축 공사장에 대해선 소방특별조사와 매뉴얼에 따른 합동소방훈련, 소방간부 현장 방문 지도를 추진합니다.